상황. 현실. 안녕하세요. 이거는 런쥔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양으로 가고 있죠. 양양. 제 옆에 양양. 하츠마에게. 그리고 지금 가는 목적은 형식적인 목적은 저준영이랑 훈영 응원차. 아, 하지만 진실은 우린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겸. 아, 인사 한번 하자. 네, 딱 5분 정도? 맞아요, 5분 정도. 정도. 가서 그냥 얼굴만 한번 찍고 아, 오는 걸로. 정말. 하이, 바이, 바이. If it was a boyfriend, I'd never let you go. I can take a place I can never be before. 아무튼, 오늘 저녁에는 우리는 허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허거 소스까지 사왔어요. 아,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을 너무 반대했어. 맞아. 이 주 안에 허거 네 번 먹고 지금 바다 가는데 또 허거 먹는다고? 아, 근데 아니에요. 형 생각해봐요. 아, 생각하지 않아. 허거는 뭔가 생각하지 않아. 아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나눴잖아. 태국 사람은 일주일 안에 토미엄국 네 번 먹어? 세 번? 나 아, 좋아하면 먹을 수 있어. 근데 형 스파게티 일주일에 세 번 먹을 수 있잖아. 스파게티 그 크리미한 건데 맵고 짜고 하냐. 형 이거는 사람의 취향이어서 맞아, 서로를 이거, 존중해야 돼. 그래도 나 같이 있으니까 네 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형 나눠서 먹자고 우리. 형 왜 와? 헤이! 왜 왔니? 헤이 우리 여기서 싸울 거야? 날씨가 왜 이렇게요? 나 비 내린 날씨 너무 좋아. 오 마이 갓 이 새끼 카메라. 나 비 내린 날씨 들어야 되는 곡 있어. 오 마이 갓 이 새끼 카메라. 갑자기 습하다.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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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물고기 한 마리 있었어요. 그냥 탱크 하나에 물고기 한 마리. 아, 두 번째 갔을 때는 여섯 개가 아니요. 아니야 내가 진짜 아 세 마리인가? 야영방에는 세 마리가 있었고 네. 그 후로 봤을 때는 한 여섯 마리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저도 입덕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진짜 자주 만나요. 맞아요. 계속 물고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제 새로운 탱크를 사가지고 혼자 디자인을 했어요. 예쁘게. 맞아요. 모래 깔고 나무 넣고 돌 넣고 막 식물 뽑고 했는데 물을 넣는 순간 그래서 바로 페이스타임 왔어요. 야,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망했어. 나 포기할 거야. 안 보여. 너무 더러워서. 아, 근데 기다려야 돼. 그래서 막 나무도 올라오고 물, 나무도 막 둥둥 떠 있고 막. 아무튼 그걸로 어제 잔뜩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혼자 하겠다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에 다음에는 그 해주시는 분에게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스스로 한번 해야 해운 거지. 아 근데 솔직히 그 탱크 너무 커서 너무 커가지고 아 너무 그 큰 완전 큰 탱크. 어 그래서 그거 좀 어려워요. 맞아 맞아. 다음에는 찍자. 할 때. 좋아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한테 우리는 이따가 다시 한번 도착한 휴게소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랑 다시 만나볼게요. 예스. 이따 봐요. 바이. 여러분 저희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어요. 카메라 켜는 거를. 도착했고요. 우리는 지금 아직 공복이어서 지금 맛있는 거를 좀 사러 갑니다. 휴게소에 또 맛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와 네? 아직 어색해요. 왜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저도 항상 휴게소 올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근데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 척하는 거. 휴게소에서 그럼 밥을 먹고 갈게요. 뭐 먹지? 이거. 이거 참치수도 맛있지. 이거도 맛있는데. 저는 이것도 맛있어. 뭐야? 어진어. 아, 불감자. 우리 갈비뽀 할까? 아니요. 재밌잖아. 아니야. 나 돈 재미를 느끼지 않아. 근데 나 지갑 안 가져왔는데. 아, 그럼 내가 사도록 하면 돼. 형 뭐 먹을 거야? 이거?
형 생각 좀 해주고 너, 이것도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고 다른 것도 살 거니까 맞아, 두 개 하나 살까? 몇 개 사? 두 개? 떡볶이 뭐야 떡볶이? 저희 소품떡 하나랑요 소떡소떡 하나랑 돌감수 통감자? 통감자 하나 주세요 순간이 멈춰버리네 네? 아? 카드 앞에 꽂아주시면 돼요 소스나 발라드려야 네 샀어요 여러분 아 카드 빼주세요 예 통감자 그리고 이렇게 이건 백반석 오징어 저 백반석 오징어도 하나 주세요 매운 거 오징어를 제가 잘라야 돼 네. QR코드 QR코드가 지나가는 와,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게 아니다 라면 시킬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 저 꼭 하나 시키고 같이 먹을래? 라면 하나 시키자 라면도? 근데 날씨 좀 좋아 오늘 비 올까? 하늘 눈 안고 있다면 오늘 좀 햇빛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 스케줄 우리 진짜 머리 전부 다 잡았거든요 어렵게 근데 나 비 온 날 비가 떡볶이 맛있어 응 떡볶이 제일 맛있어 맛있을 거야 오뎅 왔어요 왔어요 와우 이거 와 강원도에서 유명한 라면 맛있다 약간 고추장 라면이야 나 저는 칼라 칼국수 맛있다 젓가락 못해? 아 잘해 근데 오늘 좀 힘들어 어제 안 잤거든 아 그래? 왜냐면 너무 설레 나도 어제 잘 못 잤어 오뎅이랑 김치 맛있는 것 같지 않나? 김치랑 다 맛있어 여러분 그럼 이따가 우리 도착해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린 지금 이마트에 도착했습니다 and 먹을 거를 사려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투어하는 동안 계속 잤거든요 나 진짜 잤어 형도 사실 저도 마트 찍는 거 처음이라서 좀 어색해요 아직도 자고 있어 근데 마트 없어 대박 근데 우리 지금 어쨌든 호구에 그거 들어갈 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형, 태령 이거. 나 이거 먹을래. 근데 이거 우리 그냥 바로 숙소 넣어야 되는데. 샤브샤브에 들어갈 고기를 지금 찾고 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 육수와 소고기 들어있는
뭐야? 반밖에 없네. 이거를 샤브샤브 하나랑 아 두 개? 두 개. 이렇게 기대리가 어디 있을까요? 버거에 들어갈 숙주 사과입니다. 와 찍어 보세요. 수준나 예사죠. 김사각 맛있나? 김부각. 김부각. 진짜 저 진짜 육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오징어. 이렇게 생긴 오징어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와 육포 대박이다. 와 저희 딱 콜라랑 지금 사이다 먹고 싶은데 딱 제일 위에 있어. 네. 근데 우리 다 들고 갈 수 있겠지? 이것도 진짜 많이 산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에이, 거의 한 콜라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지 않아? 그럼 이거 다 넣자. 편의점에서 콜라 사고. 에이 밀키스랑 사이다도 살 필요 없잖아. 근데 맛있잖아. 이렇게 많이 산다고? 그니까 그 가서 사자. 지금 밖에 상황은요, 지금 우리 카페에 와고 있고요. 네. 여기는 군양 사진회에서 우리 직접 네. 그 음료차인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그럼 뭔가 음료에서 우리 스티커 붙이는 거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그거? 아, 그 컵홀더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아, 붙여가지고 네. 서프라이즈를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컵 되게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은 왔어요. 맞아요. 그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좋아. 아르바이트. 우리 출발할까요? 오케이, 렛츠 고. 근데 어, 비가 너무 시다. 렛츠 고. 아. 렛츠 고. 비 너무 많이 와서. 와, 비 비 비. 와. 等一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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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等一下
잠시만요. 어때요? 가짜죠? 아, 우리 드디어 축하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얼른 빨리 축하드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스케줄. 이제부터가 진짜 파티죠, 우리. 맞아요. 근데 형들 지금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비만 아니었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결과물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진짜 멋있게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샤오준 형이랑 쿤 형이 하는 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바이.